해마다 영국의 밀밭에 나타내는 미스터리 서클. 일반적으로 미스터리 서클은 사람들이 장난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알려져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왜곡된 보도를 통해 미스터리 서클은 모두 가짜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거대한 도형들은 대부분 한밤중에 또 어떤 것은 대낮에 순식간에 나타난다. 이 필름은 UFO가 미스터리 서클을 만드는 장면을 직접 촬영한 것이다. 이것은 가로, 세로 각 400m에 달하는 거대한 도형으로서 이 속에 포함된 원들의 수는 500여 개나 된다. 이런 거대한 기하학적 도형을 한밤중에 이렇게 발로 밟아서 그려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야말로 비논리적인 사람일 것이다. 숙련된 측량기사의 견해로는 이 정도로 거대하고 정교한 그림을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한 번만에 완성하려면 수십 명의 전문가들이 낮 동안에 한 달 이상 작업해도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과학자들과 언론들은 이런 거대하고 정교한 서클조차도 사람이 장난으로 만들었다고 강변하고 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진실을 말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일까? 그들은 진실을 보지 않기 위해 눈도 가리고 귀도 막고 있다. 사람이 발로 밟아 만드는 가짜 서클도 물론 있다. 짓궂은 사람들은 어디에든 있는 법이다. 그러나 사람이 장난으로 만든 것은 쉽게 구분할 수 있다. 사람이 발로 밟아 만드는 서클의 밑대는 이렇게 꺾여버리기 때문에 밀은 죽어버리고 만다. 그러면 당연히 밀밭 주인은 자신의 밀밭을 망쳐버린 범인을 색출해달라고 당국에 요구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자기 밀밭에 미스터리 서클이 나타났다고 항의한 농부가 있다는 보도는 아직껏 한 번도 없었다. 왜 그럴까? 영국 농부들이 모두 바보거나 아니면 너무나 아량이 넓어서일까? 진실은 이렇다. 진실은 미스터리 서클이 나타나더라도 밀은 죽지 않고 수확 때까지 계속 자란다는 것이다. 어째서 그럴까? 이것을 보라. 진짜 미스터리 서클의 밀대는 꺾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중간에 생물학적인 마디가 만들어져 자연스럽게 구부러진다. 그래서 밀대는 죽지 않고 계속 자라는 것이다. 사람들이 장난으로 만든다면 한밤중에 그토록 커다란 그림을 그리고 또 이렇게 생물학적인 조치를 취할 시간이 충분할까? 아니, 우리 지구의 과학으로 이런 생물학적인 마대를 만드는 것이 가능하기나 할까? 우리는 아직까지 우리 지구 과학자들이 밀대를 굽혀 이렇게 마대를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들어본 바가 없다. 우주인들은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들을 창조한 창조자들이다. 그들은 밀대 하나라도 죽지 않도록 배려할 만큼 그들의 창조물들을 사랑하고 있다. 그러나 수많은 과학자들, 언론인들, 영화인들은 진실을 외면하고 우주인들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또는 그들을 침략자, 약탈자 등으로 묘사하고 있다. 영화 사인이 개봉되는 것에 맞춰 영국의 밀밭에는 다시 이런 거대한 도형이 나타났다. 바로 그 영화의 우주인 모습이다. 그 영화에서 우주인은 침입자로 묘사되었다. 여기 아래쪽의 원은 컴퓨터 언어이다. 컴퓨터 언어는 0과 1로 구성되어 있다. 이 원에 나타난 의미는 컴퓨터 전문가라면 누구나 쉽게 해독할 수 있다. 밀대가 눕혀진 곳은 0이고 서 있는 곳은 1이다. 가령 01000010은 B를 의미한다. 이것을 해독하면 이런 문장이 된다. 가짜 선물을 주는 자들과 그들의 거짓 약속들을 경계하라. 많은 고통이 있었지만 아직 시간은 있다. 믿으라. 저 바깥에는 선한 존재들이 있다. 우리는 속임수에 반대한다. 그렇다. 그들은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 수많은 과학자들, 정치인들, 종교인들, 영화인들이 우리를 기만하고 진실을 호도해왔다. 그러나 우리는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 우주인들은 결코 지구의 침략자들이 아니다. 그들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을 과학의 힘으로 창조한 존재들이며 지구상의 생명체들을 밀대 하나라도 함부로 죽이지 않을 만큼 너무나 사랑하고 있다. 진리의 길을 알라.
진리의 길은 공공얼룰이다. 공공얼룰은 우주의 무한성을 나타내는 이 심볼입니다. 이것 무한성의 심볼은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를 화학적으로 창조하신 창조주가 우주의 무한성과 물질의 순환성을 단순 명쾌하게 나타난 도형입니다. 위로 향한 화살표는 우주가 무한히 크다는 뜻이며, 아래로 향한 화살표는 물질이 무한히 작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두 개의 화살표로 나타냅니다. 을은 쌍을은 무한한 우주에서 모든 물질은 없어지지 않고 그 형태와 성질만 바뀌며 영원히 순환한다는 물질의 순환성과 시간의 무한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주는 무한히 크며 물질은 무한히 작고 모든 물질은 없어지지 않고 다른 물질로 순환해 간다. 이렇게 무한한 우주 속에서 사람도 무한한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에 이르는 마음은 돌아오는 목숨의 예도입니다.